자, 여러분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전화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서 이제 뭐 많이 만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뭐 공단기가 이제 제가 이제 한때는 공단기를 이제 공장기라고 이제 늘 불렀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 이제 굉장히 마케팅도 잘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패스를 잘 팔고 그런 건 좋은데 수험생들한테 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공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이런 걸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너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패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공시 장수생을 좀 이렇게 양산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해서 제가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그 공단기뿐만 아니라 다른 인강 회사들이 수험생들한테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좀 이런 게좀좀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이제 6년, 7년, 8년 동안 제가 이제 공시 강의를 이제 2012년 3월 1일부터 했어요. 이제 지금 7년 반을 했는데 항상 내가 이제 이런 개인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만 이제 이렇게 연합 설명회를 하는 거지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우리가 우리 비용 들여갖고 이런 개인 설명회를 1년에 몇 번씩 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딱저세 가지야. 이 나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3번이야. 이 3번은 이제 이건 그냥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에 관련 없이 모든 공시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야. 지금 20대 공시생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받던 애들이 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듣는 게 이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늘 수험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강의 많이 듣다가는 이 노량진 이 바닥 빨리 못 떠난다 이거.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강의는 나 같은 강사나 이런 강의나 이런 것은 여러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게 도움에 불과한 거야. 공부는 본인이 하거든. 물론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혼자 공부해서 물론 이제 혼자 극단적으로 혼자 공부해서 합격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혼자서 10시간 공부해 갖고 얻을 수 있는 효율을 강의를 들으면 1시간, 2시간 만에 그걸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강의가 확실히 효과적이긴 해. 근데 문제는 현실의 공시생들은 어떠냐면은 너무 강의를 많이 들어. 그러니까 주구장창 강의를 들어. 내가 공시생들한테 초시생들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 한 4, 5개월 정도는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특히 법과목 같은 건더 그래. 그런데 이제 초시가 보통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잖아. 보통 7월 달에 시작하면 시즌이 끝나는 게 이제 4월 달에 한번 끝나고 6월 달에 한번 끝나잖아. 시험이 9급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개, 10달 공부한단 말이야. 10달 평균 했을 때 나는 초시생들은 강의 듣는 시간이 한 50%나 60%. 자기 공부하는 시간이 한 40%, 50%. 그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 제시생들은 나는 이제 한 3대 7 정도야. 그러니까 강의 듣는 시간이 한 30%, 총 공부 시간에, 그다음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게한 70%,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나랑 내가 이런 설명회 할때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뭐 전화 상담할 때도 내가 신신당부를 하지. 내가 전화 끊기 전에, 야, 잠깐. 너 명심해야 된다. 강의 많이 들으면 너이 바닥 못 떠난다. 너 진짜 장수생이, 괜히 장수생이 아니라 강의 쳐듣고 앉아 있으면 장수생 된다. 강의는 꼭 필요한 거. 최대한 좀 적게 듣고 네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의 주체는 너가 돼야 된다. 내 이런 얘기 계속 당부하거든. 근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거의 공부하는 시간에 거의 70%, 80%가 다 강의 듣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통 야, 국어 강의, 국어 기본 강의가 얼마일 것 같아? 한 120강씩 돼요. 100강, 120강씩 됩니다. 강사들이 또 하나같이 말도 졸라 빨라. 근데 수험생들이 그러잖아. 봐봐.
국어 기본 이론 강의를 7, 8월 달이나 7, 8, 9월 달에 한번 끝내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야. 그 일정표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강의를 막상 들어보니까 엄청 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배속을 높이지. 뭐 1.5배속, 1.8배속, 2.0배속 이렇게 듣잖아. 내가 늘 말한다고. 1.5배속이나 1.8배속, 2.0배속으로 듣는 건 그건 강의 안 들은 거다. 빨리 들으면 들리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휘발성이 강한 겁니다. 머릿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내가 절대 내 강의를 1.6배속으로 들어도 들리는데 내가 그렇게 듣지 말라 그러지.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들어라. 너무 빨리 들으면 들리긴 들리는데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다 날아가 버린다 이거. 수험생들이 공부할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야, 9월 말까지는 국어하고 한국사 이론 강의 한번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뚜껑 그냥 열어보니까 막 강의가 막 이만큼 있어. 와 씨발 저거 전부 막 60분, 70분, 80분씩 돼. 와 저거 어떻게 듣지?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겠냐. 1.8배속. 사실은 그 강의 들은 게 아니거든.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거든. 그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섯 과목 다 통틀어서 저건 큰 원칙이야.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 분명히 내 얘기 들으면서 와 씨발 맞는 것 같아. 고개 끄덕끄덕거리지? 막상 공부 시작해봐. 또 다 강의 들어. 주화장창 강의 들어. 잘 판단해야 돼. 강사들 OT를 들어보잖아. 강사들 다 하나같이 OT의 황제들이야. 수능도 그렇고 공시도 그래. 야 우리 나 수능강 20년 했잖아. 우리 수능에서 우리 김기훈 선생이나 뭐 이렇게 몇 명 있잖아. OT의 황제들이잖아. 저거 안 들으면 막 불안해서 막 만점 못 받을 것 같고 1등을 못 받을 것 같고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만큼 강사들이 OT를 혹하게 찍는 거지. 공시도 그래. 공시도 OT 딱 들어보면 막 와 씨발 이거 안 들으면 내가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 그거 다 낚시야. 정말 꼭 필요한 강의 들어야 돼. 꼭 필요한 강의. 내가 단적으로 뭐라 그래? 제시를 하는데 얘처럼 제시를 하는데 강사들한테 상담하면 강사들이 100이면 100 다 뭐라 그래? 그래 오리논 강의부터 다시 들어라. 난 그거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핵심 요약 강의를 들어도 충분해. 알겠지? 오리논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된다는 건 네 마음속에 있는 결벽증, 완벽주의, 불안감이야. 강사들은 그 불안감을 이용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해도 돼. 어차피 문제 풀면서 다 보완하게 돼 있어. 네 머리가 빠가사리가 아니잖아. 머릿속에서 이게 다 되게 돼 있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개는 내가 특별히 국어 영어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한국사나 사회나 행정법, 행정학 같은 이런 소위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하는 원칙이야. 알겠죠? 자, 봐봐. 2번 내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 새끼들 이게 문제를 안 풀어. 문제를 안 풀어.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하는 애들한테 너 내가 기출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왜 안 푸냐? 그럼 다 하나같이 대답이 뭔 줄 알아? 선생님, 아직 이론이 탄탄하지 않아서 이론이 조금 더 탄탄해지면 문제를 풀게요. 걔는 전형적으로 지금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론이 탄탄한 그날은 오지 않아. 이 바닥에 완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완성을 향해서 그냥 꾸준히 다져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야 시험이 4월 첫째 주 토요일인데 2월 말이 됐는데 아직 기출문제조차도 정복이 안 돼 있어. 그 걔가 열심히 안 한 거야? 일주일에 50시간, 55시간 했대. 근데 2월 말이 됐는데 아직 기출문제조차도 지금 완성이 안 돼 있어. 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지. 마음속에 공부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론이 완벽해지면 그때 기출문제를 풀래요. 그날은 오지 않는다니까. 내가 늘 이야기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론 공부와 기출문제를 병행하라고. 내가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찍어놓은 학습법, 공부법 관련 동영상 유튜브에 많이 올라있어. 내가 뭐라 그래? 이론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면서 대단 중단 단위로 기출문제 풀란 말이야. 알겠죠? 문제를 풀어야, 야, 네 생각해봐. 문제를 풀어야, 아,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 정도 난이도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거 민정문서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니까 이 민정문서가 졸라게 중요한 주제인 모양이구나. 풀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근데 현실의 공시생들은 그냥 이지만 뭐 하고 있어. 공단기 로비 봐봐. 문제 푸는 새끼 거의 없어. 다 요양노트 멍해 이직거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6년, 7년 동안 이걸 외쳤는데 현실은 늘 이러고 있어. 객관식 시험이니까 문제를 풀란 말이야. 요거는 한국사에 해당되는 얘기야. 머리 글자 따서 졸라 애우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해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 이해가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암기 분량 확 줄여줄 수 있어. 그다음에 실제로 요즘에는 무식하게 머리 글자 따서 애운다고 풀릴 그런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이미 많이 진화를 했어. 5년, 자, 머리 글자 따서 풀리던 문제는 5년 전도 아니고 이미 5년 전에 바뀌었어. 10년 전 스타일이야. 이해가 베이스에 있어야 돼. 알겠죠? 항상 공부를 하면서 대전제, 먼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요 원칙은 한국사에 특별히 중요한 거야. 요거는 한국사나 사회나 행정법, 행정학 같은 과목에 해당되는 거야. 그다음 이 원칙은 모든 다섯 과목에 다 해당하는 원칙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의외로 이게 한국사가 진짜 시행착오가 많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일주일에 한 10시간 정도 한국사 공부한단 말이야. 강의를 듣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하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90점, 95점 내공이 만들어서야 정상이거든. 수업머리가 좀 샤프한 애들은 한 4개월 걸려. 수업머리가 좀 평범한 애들은 이게 한 5개월 걸려. 쌤, 저 고등학교 때 저 실업계였어요. 쌤, 저 고등학교 때 저기 운동하다 왔어요. 이런 애들은 6개월 정도 걸려. 근데 그 이상 걸리진 않거든.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이게 이론 뼈대를 세워놓고 나서 문제 풀면서 반복하고 문제 풀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과목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은 좀 콤팩트하게. 야, 한국사에 학설이 나오디? 안 나오거든. 근데 이 노량진은 그거 가리키는 분위기야. 학설이 나온 문제를 지난 2007년 공개된 이래로 학설과 관련된 한국사 문제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봐. 내가 문제당 100만 원씩 내가 보상해줄게. 그런 문제가 없거든. 그건 강사들이 그냥 지자랑하려고 애들한테 있는 척하면서 가리키는 거거든. 솔직히 그거 안 나오거든. 왜 그걸 공부하고 외우고 자빠져 있냐는 거지. 이론 좀 콤팩트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고 문제 풀면서 살 붙여나가는 과목이야. 알겠죠? 제가 한국사에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이 세 가지 명심해야 돼.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러닝타임이 긴 강의는 피하는 게 좋아.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러닝타임이 나는 맥시멈 4,000분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좋은 이론 강의라도 4,000분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완강이 안 돼. 완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번 강의 들었는데 95점 나오면 걔가 천재지. 걔가 왜 여기 와 있겠어? 행시를 하겠지. 왜 지금 여기 와 있겠냐고. 왜 7급 9급 한다고 여기 와 있겠냐고. 행시를 하겠지. 기본적으로 두 번 세 번 반복해야 되거든. 그래야 자기 게 되거든 개념이. 근데 러닝타임이 긴 막 노량진 기본 강의가 다 강의가 과목마다 다 아무리 짧은 것도 6,000분, 7,000분 그래. 막 8,000분, 심지어 10,000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 긴 러닝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강의라도 러닝타임이 긴 강의는 피하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 7급, 9급 섞인 기출 문제는 피하는 게 좋아. 내가 처음에 9급, 7급 기출 문제 한 3년 전에 분리했을 때 나 미친놈 취급하더라고, 애들이. 지금은 우리 기출 문제 지금 많이 팔려. 진짜 1년에 막 한 3만 권 가까이 나가. 누가 사겠어? 다 모르긴 몰라도 다 3.0 다 먼저 사갖고 풀다가 안 되니까 왔겠지. 처음부터 우리 기출문제집 사는 애들은 우리 추종자들이고, 우리 기출문제집이 설 지나서 팔려. 보통 기출문제집 언제 팔려? 7, 8, 9월 달에 팔리는 거야, 이 책은. 근데 우리 책은 7, 8, 9에도 많이 팔리지만 설 지나면 졸라 팔려. 그럼 애들이 왜 그때 와갖고 우리 기출문제집을 사겠어? 처음에는 막, 처음에는 기출문제집 막 2,000문제, 3,000문제짜리 막 들어간 거 막 7급, 9급 섞인 기출문제 막 풀다가 안 풀리거든. 진도 안 나가거든. 다 못 풀거든. 그러니까 이제 도입하는 방식이 뭐야? 홀짝제지. 홀수 짝수 푸는 거지. 그게 최악이거든. 제일 위험한 거거든. 그짓을 하고 있는 거야. 홀짝 푸는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 그렇게 풀었는데도 또 안 돼. 씨발, 그러다 보니까 막 민준호 카페 가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새끼들이 이게 다 고종훈 국기출 문제 이거 보고 있네? 내가 쭉 설 지나서 갈아타고 있지. 매년마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 추종자들은 1년에 뭐 못해도 만 단위가 되는 우리 추종자들은 국기출 문제만 푸는데 그 걔네들은 그럼 95점 만점 왜 나오겠어? 이거는 7급 섞인 기출 문제나 9급 기출 문제만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공부라고 하는 건 쉬운 것부터 쉬운 게 좀 단단해지면 조금 어려운 걸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처음부터 7급, 9급 막 2,000문제, 3,000문제짜리 풀면 이게, 그러니까 다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야? 결벽증, 완벽주의. 어떤 불안감, 혹시나 9급 기출문제 풀다가 한 문제라도 삐져나가지 않을까? 그럼 7급 섞인 기출문제 푼다고 안 삐져나가? 이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알겠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이제 뭐 이런 시사점을 제가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 뭐 제가 커리 영상도 이미 찍어놨고 유튜브에다 올려놨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런 그 설명의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제가 지금 공시를 하면서 가장 내가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은 이 공부법에 대한 설파야. 아니 이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되게 많은데 내가 연구실에서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거든. 내가 요거 야 씨 1분 30초 남았어. 요거 내가 딱 진짜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싶어.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도 패스가 있어. 공단기도 패스가 있어. 요즘 패스가 대세야. 단강제를 구매한 사람 거의 없어. 다 패스를 일단 구매를 해. 근데 이 패스라고 하는 게 이게 장단점이 분명해. 활용을 잘하면 이게 약이 되고 이 잘못 활용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활용을 잘한다는 건 뭐야? 이런 측면이지. 진짜 공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 패스를 활용을 잘하면 진짜 6개월, 8개월 단기 합격이 가능해. 근데 그것만큼이나 치명적인 어떤 단점이 있지. 뭐겠어? 이런 거야. 수험생들은 계속 강의만 듣는단 말이야. 근데 그거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미 패스가 다 들어와 있는데, 모든 강좌가 다 들어와 있는데, OT 눌러보면, 와, 다들 OT의 황제잖아? 이것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야. 패스 시대는 자기가 정말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일주일에 내가 50시간 공부했을 때, 뭐 자습을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강의를 내가, 국어 2번, 기본 이론 강의를 언제까지 듣고,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패스를 잘 활용을 해야 돼. 알겠죠? 주화장창 강의만, 패스 잘못 활용하면 진짜 주화장창 강의만 듣다, 볼일 다 본다고.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드리고 싶은 말 이야기는 이런 정도야. 이런 정도고 이따가 저한테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걸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연구실에 글을 남기면 전화 상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다가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강의 드러난 소리 아니야. 아니 나 뭐 야 내 강의 듣고 싶은 새끼는 듣는 거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는 거지. 나 뭐 여러분들한테 내 강의 들으라고 뭐 부탁하거나 구걸하거나 무슨 뭐 이러고 싶은 생각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내 강의를 듣든 안 듣든 간에 좀 잘 알아보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험 전문가가 돼야 돼. 그래야 진짜 지금 야 그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야. 올해 내가 계속 이야기했지. 서울시 지방직 그 다음에 지방교행 박치기 하니까 컷 졸라 낮아진다. 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진짜 지금 컷 많이 낮았어. 내년도 마찬가지.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